자,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네, 어마무시한 페달이 손에 들어왔군요. 무어 G200.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오, 와, 이거 뭐 플레이스테이션 뜯는 그런 느낌. 여기 전용 아답터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야, 여기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아, 이거 배치도 있네요, 배치. 이런 거 배치 좋죠, 네. 자, 와, 이거, 이야, 좋습니다. 와, 이거, 와. 진짜 멀티계 무슨 아이폰 같은 느낌? 오, 진짜 되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새끄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거 그냥 진짜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얼리 어답터 분들 진짜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야, 그냥 딱 봐도 있어 보이는, 그쵸?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치, 디자인은 심플해야지. 와, 제가 무게 달아볼게요. 얘는 얘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1.4kg네요. 1.4kg 얘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 그냥 딱뭐 기타 안에 그 백에 그런 데 넣어 다녀도 될것 같고 이펙터가 막 없이. 와, 이거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여기 밸류가 있고요. 예, 뒤에 이렇게 USB 단자가 딱 있고요. 좋네요. 익스프레션 페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소리 들어보고요. 루퍼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같이 누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사운드 같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예,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자, 무어 오디오입니다. 예, 진짜 우리 G200 붙였어요. 보통 우리가 왕중왕전도 하고 그렇죠. 왕중왕전을 했을 때 왕중왕전이 그 전년도 12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왕중왕전에 얘가 챔피언 먹을 것 같습니다. 레드 트럭 이 챔피언은 우리를 챔피언이었었죠. 예, 챔피언 우리가 저거죠. 베일톤. 네, 베일톤이 베일턴. 챔피언이고 우리 썬데이 기타 그때는 챔피언을 레드 레드 트럭이었어요. 트럭이었고요. 이번에는 통합 우승할 것 같지 않나 이거 야,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거 너무 조작법도 쉽고요. 그리고 가져놓는 맛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차세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스텔스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건축. 기타 프로세서 시스템? 아 그렇죠. 뭐 이런 스마트 기타 프로세싱 시스템 시스템, 뭐 이렇게 그렇죠. 돼야 할것 같아. 야, 이게 멀티 이펙터인데요. 멀티 이펙터인데 모든 게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요. 노브로는 이제 마스터 볼륨을 노브로 되어 있어. 이건 너무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왜그그 값을 이렇게 익스펜션으로 맞추면은 느낌이 안 느낌이 안 나거든요. 나고 내일 공연인데 무슨 소리가 어떻게 어떤 볼륨으로 할지 모릅니다. 맞아요. 이게 마스터 볼륨이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신의 한 수고요. 그렇죠. 그때그때 즉석에서 바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들어가서 볼륨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G200을 했었어요. 100 했었죠. 얘는 조금만 G200이에요. 200이에요. 예. G200이 16만 원대? 12만 12만 원? 8천원이에요. 그때 만점이랑 지하향은 9.5 9.5 줬고요. 줬었거든요. 예, 그거의 느낌보다 지금 이건 아예 다른 모델에 온것 같은. 그러니까 뭐이뭐한 하나는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였는데요. 네. 이건 제트 전투기예요.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자, 우선은 처음, 딱첫 인상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제가 꺼냈거든요. 자, 얘는 9볼트에 600mAh예요. 암페어 600mAh 그 전용 아답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네. 쓰시면 되고요. 지금 자, 보이시나요? 이 와, 이게 뭐 컴퓨터 켜지는 예, 것처럼 뭐 부팅 시간이 있고요. 오 예, 자. 벌써 그냥 바로 소리 나네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지금 진짜 바로 편해요. 목이 메이시죠, 막. 네. 여기 안에요, 55가지 앰프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고요. 26가지의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들어있고요. 70가지의 이펙터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어도에서 나온 거. 예. 작고 아까 가벼웠고요. 그리고 진짜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 만난 지 지금 얘랑 만난 지몇분안 됐어요, 사실. 쭉 훑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냥 이대로 해놓으셔도 되고요.
이 노브로요. 돌리면 네. 변하죠. 이게 프리셋이 쫙쫙 변하는데 네. 뭐 이걸로도 변하게 되겠죠. 네.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내려가고, 오. 네. 풋스위치로도 변하고요. 네. 프리셋 이걸로도 변하고요. 네. 살짝 들어보시는데요. 모든 사운드가 다 예뻐요. 어머나. 이때 마스터를 딱 올리면 미쳤다리. 장난. 왜요 왜요 왜요? 저뒤 지금 나오는 소리도 좋아. 아, 테일 소리. 네. 아닙니다, 진짜.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쭉 하면 지금 몇 가지가 있나 보자. 엄청 많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지금 노브 돌리는데 프리셋 반응 속도도 지금 엄청 좋아요, 지금. 네. 200까지. 200이고요. MT야, MT, MT. 아, MT가 MT예요. MT가 지금 한또한 200개 있지 않을까요? 아, MT가 50개 있네요. 뒤에 150가지의 사운드 시뮬레이터가 지금 셀렉트가 되어 있고 프리셋이 되어 있고요. 뒤에 150부터 151부터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와, 이거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되게 네. 다양한 게 여기 보시면요. FX 컴프레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가 있고요. 앰프도 오. 있고요. 그리고 끄면은 그냥 꺼져요. 앰프 켜고 끄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플레이 누르면 바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캐비넷도 켜고 끌 수도 있고. 네.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오, 좋다. 그리고 바로 돌아갈 수 있고 여기 노이즈 킬러. 아. 이거 이런 것까지 야 장난 아니다. 네, 밖으로 빼는. 네, 이거 노이 그 왜냐면 노이즈가 워낙 멀티 이제 기기 잡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이거 할 수가 있네요. 키고 끌 수 있고요. 네, EQ. EQ도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EQ도 여기 누르면 이게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르면요. 다 되네요. 네. 아이고. EQ가 다 되고요. 다시 눌러서 이제 가면은 네. 이제 발대 조절하면 되는 거고. 네,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플레이로 누르면 다시 가요? 네, 바로. 하하.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 네. 했고 그리고 여기 리듬 머신이 있습니다. 볼륨을 좀 줄여. 그리고 리듬 싫으시면 그냥 끄시면 돼요. 들어가서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소름. 너무 쉽죠? 그리고 루프기 이렇게 가지고 노시면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퍼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루퍼를 이렇게 누르면요. 잠깐만 플레이로 가고 루퍼를 누릅니다. 네. 두 개 같이 누르면 루퍼가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플레이. 이게 레코드예요. 네. 누르면 자. 그럼 파란불 하면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레코딩을 하고 싶다. 한 번 더 눌러요. 두 개가 섞인 거죠? 파란불이니까 플레이죠?
스위치 누르면요 오색빛이 나요. 그래서 100가지의 레코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요, 아 이걸 쭉 누르고 있으면 멈춰져요. 우와. 그리고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레코드가 되는 거겠죠? 예. 네, 쭉 누를게요. 우선 네, 꺼지는 거죠. 예. 이게 라이브 때요, 요즘 루퍼로 뭐 하시는 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저희처럼 기타 사운드 리뷰에서 예. 사운드 할 때 변화할 때마다 다른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서 클린톤부터 약간 오버드라이브, 디스트, 디스토션 다 해서 루퍼로 그 시연을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루퍼는 진짜 와, 진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예요 이게? 이게 36만 9천 원입니다. 37만 원이야? 37만 원입니다. 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리뷰를 이쯤에서 끝내고 예. 사서 해보라고 사서. 이걸 뭘 다 가르쳐줘.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뒤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랑 직접 연결을 하셔가지고요 쫙 펼쳐지겠죠 뭐. 네네.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테이지 레코딩 창작 뭐 레코딩도 되고 창작 연습도 되고요. 네. 아니 옛날에 내가 그 1500G 1000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큰 거 1500G 1000G 예. 멀티 이펙터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고등학교 그걸 처음 샀어요. 이런 꾹꾹이 이펙터 사기 전에. 예. 그게 10 그때 돈으로 아니야 30만 원 정도 했던 거 예, 같아요. 그렇죠. 나도 몇십 년 전에 멀티 이펙터 하나 갖고 있었거든. 줌. 네, 줌 있었는데 그 32만 원 한 20년도 더 됐는데. 근데 그거가 사운드도 되게 캐비넷도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캐비넷 옮기고 막 이래. 예, 그 되게 불편했어요. 또 쓰기. 되게 불편했어요. 예. 그런데 그 창도 좀 작아갖고 흑백이 황백 창. 그렇지. 노란색 글씨 나오고. 그리고 딜레이나 EQ를 조절 모드나 뭐 이런 것들 앰프나 이런 거 하려면 들어가서. 열어서 제껴서 하고 세이브 누르고 다시 나와서 이거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어가서 끄고 싶어. EQ를 만약에 이 앰프에서 EQ를 안 쓸 거면 EQ를 또 끌려면은 다시 들어가서 오프하고 다시 나왔더니 끄니까 너무 거지 같아서 다시 틀라 그러니까 또 그걸 제껴서 들어가서 또 그거 하다가 그 곡 하나 백킹 하려고 그거 만지다가 한 2시간? 진짜. 그리고 그 결국에 마음에 안 들어. 그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요. 여기 오프랑 온오프가 밖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마스터가 따로 떨어져 있다니까. 이게요.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거 밖에 내놓은 거가 너무 좋고요. 이 볼륨 있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루프 기능 없었어요. 그리고 리듬 머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리듬하면 리듬하고 꺼면 꺼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얘네는요 그 무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은 더 싸게 싸게 어떻게 하면은 진짜 기계치들의 그런 거를 걔네들도 이런 걸 사게 만들까 그걸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미국의 락 밴드들이 유명 락 밴드들이 마지막 남은 시장은 중국이다. 진짜 잔머리가. 그래갖고 중국에 갈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영어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거부감이 있대요, 약간. 아 그래요? 네, 중국에서.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싫어한답니다. 팝송을. 차라리 비슷한 일본 노래나 한국 노래는 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영어로 된 노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중국의 유명한 헤비 메탈 밴드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락 밴드 잘 없고요. 그러네요. 이게 뭐 춤추고 이런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있을지 모르는지언정 이게 락밴드 이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가 많은데도 이런 거에 불모지일 수도 있어요. 일렉트릭 기타나 무슨 뭐 드럼에 불모지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뮤지션을 왜냐면 위해서 나온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그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게 불모지니까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쉽게 더 쉽게 진짜 쉽게 만든 거야. 더 좋게.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도 버튼 하나 그러니까 누르면 딱할수 예, 있게. 요즘 전화기 갖고 노는 애들은 이거 뭐껌 씹는 거보다 쉬울 거야 뭐. 아니, 아니 그러죠. 장난 무슨 장난이 아니죠. 누구 이거 뭐 이거 아이폰이 더 어려워요. 아이폰 난못 친다 이거. 아니, 왜 스마트폰 유저가 왜 그러세요? 자,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야, 두시고요. 이 너무 좋다. 네. 저 저번에 했던 우리 딥식스 컴프레서 와이어리스에 거기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주평 아까 했는데 나이 챔피언이라고 아, 그랬어요. 2018년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이따 더좀더 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네. 자,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이게 한 줄평이 많아졌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2000회를 하고 나서 네. 이게 12월 30일이, 30일 막 이때거든요. 2000회를 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지를 올렸죠. 딜레마 천국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지를 올렸었어요. 딜레마 닉네임을 천국님을 찾습니다. 하느라고 해서 사춘간 볼빨기님이 딜레마 천국님이라고. 진짜? 네. 사촌감 볼빨기가 네, 그분. 그 사람 참 딜레마 천국하네. 뭔가 혼자 딜레마에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사춘간 전환이네. 아, 참 웃기시네요. 이번에도 2주 연속 협빵님에게 황주평 드릴게요. 협박님. 네네. 이렇게 2주 연속 드리는 경우도 계속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운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리 좋네요? 라면서 한 줄평으로 돈값은 하는 컴프. 예, 이때 컴프. 돈값은 했어요. 예, 컴프레서에 대해서 돈값은 하는 컴프라고 했습니다. 컴프가 좀 예. 비싸가지고. 예. 자, 효빵님 축하드리고요. 자, 한 줄평 주시죠. 네. 더 크고 명확하게. 네, 2018년도 챔피언 기호입니다. 이펙터계의 아이폰. 네. 아이폰도 챔피언이죠. 아직. 챔피언이네요. 예. 근데 요즘 아이폰은 모르겠어요. 그 예전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스티브 잡스님 살아계셨을 때. 조그만 거. 그 아이폰 내가 아까 전에 오는 길에 친구 잠깐 만나가지고 봤거든요. 아, 핸드폰 깨져가지고 그거를 새로 꺼내가지고 다시 유심칩만 꼈대요. 옛날 거 그냥 쓰려고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요, 그거. 오랜만에 보니까 예, 네, 그잘 진짜 너무 맞았어, 예쁜 잘 거야. 맞았어. 아, 스티브 잡스님 보고 싶네요. 네. 자, 한 줄평 이렇게 하고요. 우리 케이크 대 와인 점 점수 드리겠습니다. 써놨는데 나. 아, 나 진짜 점수 어떻게 해야 되지? 써놔라, 써놔. 아, 나 진짜 이거는 이거 이제 근데 줘야 돼, 어쩔 수자 없어. 케이크 대 와인 점몇대 몇? 저나 10점. 써놨어, 11점 나. 아, 네. 이걸 이렇게 하면 100점이죠? 점을 없애겠습니다. 네. 이게 100점. 가격대도 그렇고요. 사용 빈도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사운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해외 리뷰들 보면요. 메탈 하시는 분들, 아이, 블루스 하시는 분들, 마이, 하드코어, 아이, 아니면은 다 됐다. 팝, 락. 예, 다 됐다. 모든 사운드를 여기에 하나로 다 되고요. 시뮬레이터 가능하고요. 무슨 여러분들. 가야금 산조하시는 분도 다 사세요. 홈레코딩, 가야금 홈레코딩 하여튼 가능합니다. 가능한 네. 가능한 정도가 아니야. 그 가능한 범용을 넘어서 네. 이거는 거의 그좀 장구 치는 주자 없어도 다 돼. 리듬 누르면 돼. 그렇죠. 자, 오늘 진짜 기분 좀 무어 마지막 판에 지금 야, 무어가 이렇게 아 기가 막혀. 좋다. 기가 막혀. 진짜 기가 기가 막혀. 환해지시기 마시고요. 기가 막혀. 자, 무어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 어디까지 더 발전할지 정말 기대되고요. 무어 사장님 시간 되시면 컨택 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옆에 우리 옆에를 안 자, 보여드렸죠? 디자인까지 또 이렇게 아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예쁩니다. 디자인. 야, 기가 막힙니다. 계속 기가 막히죠, 지금. 야 이거 이 색깔도 기가 막이 자, 색깔을 그대로 여기다 네, 너무 여러분 예쁘죠. 자, 여러분들 좋은 리뷰 함께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뭔가 더좀더 좋은 리뷰가 난내 G300 나오는 거 아니야? G300 제발 막 400, 500, 600 나오고 막 막 이러면 그랬으면 와, 그때쯤이면 이제 그냥 스크린으로 이렇게 좋겠어. 예, 이렇게 하면 될것 치면 같아요. 예, 될것 같아요. 이런 깍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하면 스크린으로 될것 같아요. LED로 될것 예. 같고 이랬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